가서 나눔할 굿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티켓팅하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송이 가장 빠른 업체를 찾아서 인쇄를 맡겼는데 아주 조금 아쉬워요. 퀄리티가.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콘서트를 가게 된다면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겹치지 않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콘서트에서 받은 굿즈들 진짜 하나하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제 이 팔찌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손잡기 성공. 완전 팔 개지고 달래나. 저는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어제 콘서트를 보고 왔다는 게 진짜 믿기질 않네. 감기에 걸린 상태로 서울에 왔는데 감기가 조금 더 심해져서 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 봐. 코로나는 아닙니다. 왜냐면 전 오기 전날에 코로나 검사를 했기 때문이죠. 다음번에도 어제 만났던 좋은 분들이랑 같이 콘서트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슬프지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